정말 한순간도 집중을 놓칠 수 없었던, 한 시간이 10분 같았던 이번 7화였습니다. 총기 난사범의 등장으로 꽤나 난리가 날것 같았던 돌담의 모습은 이어질 8화에서 등장할 것 같죠. 때문에 위험한 상황의 서우진이 아니라 박은탁의 상황이 이번 7화의 메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드디어 올 것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전부터 과거 바이크족이었다는 은탁의 설정이 존재했고, 해당 설정이 이후 어떤 전개에 영향을 주게 될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그래서 기다려왔던 부분이었는데, 드디어 해당 전개를 볼수 있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면 영 상태가 좋지 못한 친구들과 박은탁이 과거 어떤 사이였나,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죠. 현재로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학폭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은탁이 바이크족이었다는 설정에 고등학생 때라는 설명이 붙은 걸 보니 아마도 상태가 좋지 못한 친구들과 과거 친구였던 은탁이었지 않았을까 싶고, 과거 당시 어떤 상황을 이들도 함께 알고 있는 것을 보니 함께 저질렀던 혹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질렀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이번 7화에서 들을 수 있었던 은탁아 나좀 살려줘 라는 어느 학생의 목소리 때문에 아마도 친구를 괴롭힌 은탁의 과거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은탁의 모습만 시청해온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때문에 제가 이리저리 찾아본 은탁의 설정들에 대해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즌 당시 감사행위를 빌미로 김사부의 진료를 방해하는 감사위원들의 등장이 있었는데요. 진료를 방해하는 감사위원에게 주먹을 날리기도 했던, 때문에 이전의 모습들과는 달리 마냥 화를 참고 있기만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시즌 당시 유나름을 지키기 위해 성폭행범을 발차기로 날려버린 은탁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이후 유나름과의 대화를 통해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간 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김사부가 아니었다면 자신도 감옥에 갈 뻔했다는 은탁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때문에 바이크 좀 타고 주먹도 좀쓴 것을 넘어 어렸을 적 꽤나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너무나 슬펐던 장면, 여원장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오열을 하며 가장 슬퍼했던 은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김사부와 마찬가지로 여원장 역시 은탁이 좋은 간호사가 되는데 굉장한 영향을 줬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고, 과거 여원장과의 에피소드가 등장하진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확한 인물 소개로는 시즌2, 시즌3 두 가지 소개로 알 수 있는데요. 시즌2 인물 소개에서는 책임감 강하고 정의로우며 마음까지 뜨거운 청춘, 한때 고등학교 시절 바이크족이었다, 주먹도 좀 썼고 방황과 탈선의 날들도 좀 보냈다, 사고로 다쳐 정선의 작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서 김사부를 만났다, 그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도 변했다, 김사부처럼 병원 일에 뜻을 두고 간호학교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돌담병원에서 김사부와 오명신 밑에서 열심히 배우는 중, 가끔 자기도 모르게 욱해서 주먹이 나갈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젠틀한 남자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김사부와 만나게 된 에피소드 역시 등장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 시즌 인물 소개를 보면 어느덧 돌담의 전담 간호사로 멋지게 성장한 은탁, 응급의학과 유나름과 3년째 연인 사이를 이어가는 중 사고에 휘말리고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오는 등 악재가 겹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7화에 등장했던 녀석들이 아닐까 싶죠. 8화 예고 중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 은탁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과의 과거 상황을 8화에서 총기 난사범 사건과 함께 모두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후 은탁의 과거에 논란 유나름과의 전개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듯 정말 많은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다음 8화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다려지시나요? 이어질 8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우진에게는, 그리고 은탁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